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배그럼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11월 9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자국군을 헤르손에서 철수하고 드니프로강 동남쪽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러시아는 헤르손에 대한 보급 활동을 더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헤르손에서 11만 5천 명의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이제 군대만 드니프로강 동남쪽을 철수시키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철수 작전에서 러시아군의 병력과 무기를 안전하게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헤르손에서 완전히 철수 지난 2월 24일 이후 세 번째 주요 패배가 됩니다. 헤르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어마어마하고 러시아가 장악한 첫 번째 주요 도시였기에 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헤르손은 오데사, 크림반도와 연결되는 남부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크림반도에 물을 제공하는 수원지이기도 하죠. 이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곧바로 헤르손 점령에 나섰으며 지난 5일에는 이 지역을 자국 영토로 공식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철수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교량이 한 개밖에 없기도 하고 이 지역에 남은 병력이 수만 명인지라 안전 철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또한 헤르손이 우크라이나에게 넘어간다면 크림 대교까지 끊긴 현 상황에서 크림반도의 미래가 더더욱 암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철수 발표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이 헤르손을 완전히 떠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함정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죠. 허나 우크라이나군이 함정에 걸려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방 세계 정찰 자산과 정부 자산이 러시아보다 훨씬 좋은데 이 자산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기에 함정에 걸릴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루안스크 주민이나 스바토 크레미나 고속도로에서 전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베 북서쪽 쿠제미브카를 향한 지상 공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R66 고속도로를 따라서도 지속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르스를 이곳에 가져와 러시아 후방 지역에 대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학교를 병영으로 활용했는데요. 거기다가 포격을 해버려 수십 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한 것입니다. 헤르손에 집중되어 있던 화력 자산들이 점차 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네츠크이라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주변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바흐무트 동부 외곽에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아브디브카,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공세도 이어나갔습니다. 헤르손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지역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스니후리부카에 대한 공세를 펼쳤는데요. 스니후리부카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고 현재는 잔당을 소탕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헤르손시 북동쪽에 있는 칼리니브스케도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후퇴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포격을 가기로 했는데요. 교량을 파괴하기 위해 포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러시아 탄약고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